중국 정부는 3월 28일 상하이를 전격 봉쇄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중국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군 상하이 탈출. 상하이 일부 지역의 봉쇄가 풀리면서 필사의 탈출이 이어졌습니다. 봉쇄된 도시를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당에 지금 우리 동에 확진자가 나왔다. 이제 너희 밀접 접촉자로 이제 판명됐다. 이러는 거예요. 밖에 아예 나가지를 않았는데 전날 오후에 갑자기 통보받고 다음날 한 12시쯤? 기숙사에 거주하던 유학생 10여 명은 영문도 모른 채 단체로 방역복을 챙겨 입고 어디론가 이동했습니다. 상하이에서 두세 시간 떨어진 도시의 한 격리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에서 열쇠 못 나가. 묶여 있음. 아예 문도 자기네들이 밖에서 열 수 있게 하는데 창문 있는데 열 수가 없더라고요. 못으로 박아둬가지고. 밖에서만 열 수 있는 임시 격리소에서 방역요원이 가져다주는 도시락만 먹으며 꼬박 14일. 4층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3층, 5층이 격리시설로 간 거거든요. 애초에 그 걸린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지금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상의하고 그랬는데 이거 상해 정부의 지시다. 너희 말 들어야 된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실제로 확진자가 장기간 나오지 않은 구역에선 단지별로 주민들의 짧은 외출이 허용되기도 했는데요. 마트와 약국을 제외한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옆 동네로 이어지는 길목은 전부 차단돼 있었습니다. 사실상 봉쇄와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上海是否会像其他那些城市那样实施更为严格的封控措施？目前我们上海没有封城，现在。 전날만 해도 봉쇄는 없다던 상하이시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확진자가 3,500명을 넘어서자 내려진 조치. 당장 다음 날부터 도시를 동서로 나눠 순차적으로 봉쇄하고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가드레일을 다 쳐놨네요. 여기는 아예 다 막아놨고 지금 31일인데 1일 새벽 3시부터 아무도 밖에 못 나오게 돼 있어요. 이미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 모든 매장이 다 닫다 보니까 지금 영 곳만 엄청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고 심지어 맥도날드도 다 닫았어요. 지금 여기 한국 거리에 오긴 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열었어요. 이렇게 써져 있네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남은 식량으로 그냥 5일 버텨야 될 것 같아요. 봉쇄가 시작되자 상하이시 정부는 주민들에게 보급품을 지급했습니다. 보급품은 거주 단지별로 편차가 컸습니다. 얼마 전에 쌀이 배급이 됐었는데 그 쌀이 이제 곰팡이가 피어서 이 문제가 좀 불거졌었고요. 식재료와 생필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자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요. 봉쇄 32일째였던 4월 28일 밤.
상하이 주민들은 각자 자기 집 베란다에서 냄비와 그릇을 두드리며 집단 시위에 나섰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격리된 집 밖으로 뛰쳐나와 당국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확진자가 한 명만 나와도 단지 전체가 폐쇄되거나 격리시설로 이송됐습니다. 무리한 단속에 시민들의 불만도 커졌는데요. 방역 조치에 불응하면 강제로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I will show you what the place look like where we are now. Disgusting. Grotty. Very, very, very dirty. 격리 시설의 수용 능력과 의료 체계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我国的防疫政策也可以选择躺平，那请问对这种观点如何看待？谢谢。我国是一个人口大国，地区发展不平衡，医疗资源总体不足，而且资源的配置也是不平衡。面对新冠肺炎疫情的反复冲击，如果采取以病毒共存的这种所谓的躺平的策略，那么医疗卫生资源 将会面临着严重挤兑的这个风险，大量的基础病患者、老年人、儿童、孕妇等人群的身体健康将会受到威胁。所以在这种情况下，我们必须要坚持动态清零的总方针。 중국 소셜미디어엔 2022년 상하이 사망자 명단이란 제목의 웹문서가 올라왔습니다. 급성 췌장염으로 병원을 찾았으나 어디서도 치료받지 못한 채 병원 옥상에서 투신한 전직 바이올리니스트.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료진이 모두 확진되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할머니. 구급차가 늦게 도착해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아들. 모두 봉쇄된 도시에서 제대로 된 치료와 구호를 받지 못해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한국인도 있습니다. PD수첩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다른 각도에서 분석한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대만의 정보기관이 작성한 보고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데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문건을 작성한 건 대만의 국정원이라 볼 수 있는 국가안전국. 국가안전국장이 직접 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 참석해 보고했습니다. 习近平全国坚守清零的政策，中共官方 宣传塑造上海躺平则全国躺平，躺平将是灾难的氛围。第四，严格严控网络言论环境，并宣传安抚民心。那么，严密管控疫情，针对网络上有关批评清零政策，皆是以所谓的谣言为由，删除相关文章及留言。 대만에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실은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하는 시진핑 주석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치 방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最重要的，因为这是在二十大前的一个重要的一个事件，所以它也影响到中国内部，尤其共产党内部这种接班的一种权力的斗争，政治的稳定、社会稳定是第一优先。可是我们看到了这个清零决策所背后所代表的，背后所代表的就是习近平个人。 为了确保他在二十大之前能够平稳的度过这样的一个所谓的权力的巩固，在党内
也要压制各种不同的这种力量，所以它基本上来讲还是一个政治的决定。 더욱 심각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 쉬젠궈 베이징대 교수는 코로나로 인한 중국 경제 피해액이 약 3,400 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最大的一个问题，各种社会生活，包括经济，包括政策，包括市场。今年的这个已经封控了很多城市，这些城市加起来，它这个 GDP 的总量已经达到180,000亿，而这个他们的人口加起来已经到了这个1.6亿。那么180,000亿跟刚才的武汉的1.71万亿比，应该是10倍多了。这个1.6亿跟武汉的1,300万也是10倍多了。做一个简单的分析比较，就可以推出这么一个结论：如果我们最后知道今年的疫情比前年严重得多，比如刚才说的这个病例已经是10倍。여파는전세계로퍼지고있습니다. 중국의 생산 공장을 둔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지만 언급을 꺼려했습니다. 전 대비 가동률 지금 80% 로 정상 가동 중이거든요. 조금 이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요게 뭐 국제 정세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개인의 차원에서 뭐 오피셜한 입장을 낼 수가 조금 없는 측면이 있어서요. 그렇게도 이 지역들이 또 한국과도 경제 교류가 굉장히 활발한 지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서비스 투자 1위인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시가 봉쇄되면서중국현지에진출해있는우리교민이라든가기기업이라든가현지생산노소매업중심으로많은피해를얻었고65일만에굳게닫혔던빗장을풀고상하이시는일상회복에돌입했습니다하지만확진자가나온일부주거단지는하루만에다시봉쇄되기도했는데요상처난민심을달래는일은쉽지않아보이고봉쇄의여파는중국을넘어우리나라로또세계로이어지고있습니다질병을통제하면서또동시에시민의정상적인일상을유지한다는게얼마나어려운일인지는우리도경험을통해잘알고있습니다방역과경제회복이라는여러과제속에서중국당국역시고민이클겁니다2년전처럼전세계이목이다시중국으로쏠리고있습니다코로나위기를중국이슬기롭게잘헤쳐나가고세계적인공급망위기역시순조롭게완화되기를바랍니다